군광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 반로드 디럭스와 팬더의 기타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틀어봤습니다. 늘 느끼는 점이지만 팬더 앰프의 풀크랭크업 사운드는 연주자들에게 연주하는 내내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만큼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한로드 디럭스 4를 깁슨 레스폴과 SG에 연결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. 클린 사운드,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,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와 리버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.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, 모어 드라이브 스위치를 사용한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스 주니어를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에서 다뤘을 때는 SG랑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 한로드 디럭스 같은 경우는 레스폴과 궁합이 완전히 찰떡궁합이다라고 네. 생각이 듭니다. 확실히 네? 앰프 라이브러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는, 첫 번째로는 이 팬더 앰프의 풀크랭크업 소리가 얼마나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소리고 굉장히 멋진 소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요. 이게 한로드든 뭐 트윈리버브든 블루스 네. 주니어든 간에 뭐 각자 개성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역시나 그 같은 하나의 기조를 가지고 결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익숙해서일까요? 뭐 아니면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풀크랭크업 되는 그 맛을 정말 깁슨이 잘 살려줘요. 확실히 맞아요, 깁슨이라는 맞아요. 브랜드가 이 풀크랭크업 소리를 딱 받았을 때 그 폭발력 있고 그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팬더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는 클린 톤이 훨씬 더 이제 명불허전이고 네. 정말 좋은 소리를 내준다면, 이 풀크랭크업에서 이제 폭발력 있는 소리 같은 경우는 물론 팬더도 좋지만 이 깁슨에서 나오는 이 궁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쵸. 확실히 그 소리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고, 현영님 말씀처럼 역시나 이번에도 레스폴이 굉장히 밝은 소리를 내줬지 않았나.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은총 씨가 연출을 하면서 이 지판에 운지를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도 있었지만, 손을 이렇게 뗄 때 쩍쩍쩍쩍 이렇게 떼지는 듯한 풀크랙업 됐을 네네네. 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뭐랄까, 연주자들도 즐겁지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. 이 팬더의 앰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, 다양한 앰프들을 히트를 쳤잖아요. 그리고 꾸준히 이 빈티지한 성향의 앰프들과 이렇게 현대적인 성향의 앰프들이 계속해서 같이 공존해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,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네 마음에 들겠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네네. 그 와중에서도 이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낸다 라는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.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한로드 디럭스 마지막 시간이고요. 335와 슈퍼스트레스를 가지고 돌아올 것에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광 보차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